세상에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그 뭔가 그 요염한 그런 네. 음악인데 좀 기괴하기도 하고요. 가사가 원래 그래요? 가사가? 네, 처음부터 끝까지 미야옹. 네. 미야옹 이걸로 되죠. 아, 그런데 두 분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? 로스니는 가곡이다 보니 네.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라, 어떤 배역으로 불러라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연주자들이 후대에서 네.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. 아, 두 분이 막 그렇게 째려보시면서 하시던데 약간 어떤 질투 이런 섞인 그런 분위기로 부르신 건가요? 그러면? 저희는 서로 잘났다고 이쁘다고 서로 질투하면서 하는 암코양이들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암코양이 두 마리가 네. 서로 내가 잘났다 네. 아, 이렇게 그 마지막에 네. 모자를 확 덮어 씌우면서 내가 더 이쁘고 이런 맞았어요. 느낌이 맞나요? 네. 아, 예. 정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네요. 양고양이 예. 두 마리면은 그 우리가 충분히 좀 들었잖아요. 여자 고양이하고 남자 고양이가 같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분위기일까? 어떤 분위기일까? 오늘 저희 보아 씨 오빠님이 오셨는데 당황스럽습니다. 아까 피아노도 굉장히 잘 치셔주셨는데 네? 아주 짧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가르쳐주시고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어떻게 이런 컨셉 어떨까요? 보석을 갖고 네. 암코양이를 유혹하는 아 보석이 있나요? 제가 여기를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진짜 굉장히 비싼 보석인 거죠. 미안 미야옹 내 끝까지 하지 마 내 끝까지 하지 마 안 보는 게 날 뻔했어. 세상에 너무 느끼해요. 로싱이도 아마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자 고양이 두 마리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. 그죠? 남녀가 있으면 참 이게 많이 느끼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사실 이 아까 고양이 왈츠 쳐주셨었는데 네네. 쇼팽은 강아지 왈츠가 더 유명하잖아요. 아 맞습니다. 네. 그 어떤 유명하죠. 이유에서 그런 강아지 왈츠가 작곡됐나요? 쇼팽이 그